오다의 단짝 친구 에마가 농장에 놀러 왔습니다. 니네 엄만 토끼 키워도 된대? 아니, 토끼라면 질색하셔. 우리 엄마도 안 된대. 난 토끼 진짜 좋아하는데. 봐봐, 예쁘지? 귀엽다. 내일 다시 여쭤봐. 허락하실 수도 있잖아. 알았어. 뭐라고 하면 될까?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면. 너무 늦기 전에 자녀에게 토끼를 사주세요. 오다와 에마는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하지만 아빠는 완강하셨지요. 토끼는 절대로 안 된다고만 하십니다. 제발요. 제 돈으로 사서 혼자 잘 키울게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저도 토끼장 치우는 거 도울게요. 아빠, 제발이에요. 알았다, 알았어.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토끼는 네가 직접 돌보고 시켜야 한다. 에마도 돕고. 여기서 키우면 될 것 같지? 그러게, 우리 놀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다가 모은 돈이 토끼와 토끼장을 사기엔 부족했죠. 돈은 충분히 있는 거야? 아니, 토끼장은 700크로네쯤 하고 토끼는 3-400크로네쯤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어디가? 잠깐만 기다려봐. 오다와 에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실까요? 마침 저 위 오두막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말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세요? 얘들아, 둘이서 오두막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줄래? 그럼 토끼장은 내가 장만해 주마. 와, 고맙습니다. 저도야. 그럼 페인트를 가져오자. 가볼까? 여기 있구나. 아. 자, 페인트하고 붓 여기 있다. 네. 그럼 시작해 볼래? 에마의 생각이 좋았네요. 하지만 오두막까지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일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하룻밤을 야영할 계획이죠. 얘들아, 너희들 진짜 하룻밤 자고 올 거니? 맞아요. 그치? 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걸 써. 사용하는 법 알지? 네. 잘 놀다 와. 안녕. 그래. 이거 내가 할게. 왜 꼭 빨간색이어야 하지? 글쎄, 밤이나 안개가 꼈을 때도 잘 보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저기 또 있다. 표시할 것도 많고 가는 길도 몹시 가파릅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맡은 일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야영장이 어디야? 좀 더 위쪽. 우리 이럴까? 그래. 오다와 에마가 어른들 없이 숲에서 밤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야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걱정 없죠.
긴 하루를 보내고 나니 몹시 배가 고픕니다. 한 조각밖에 안 남았다. 더 가져온 거 없어? 마지막 건 나눠 먹자. 그래. 날이 어두워지자 두 친구는 조금 겁이 납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죠. 왜 이렇게 무섭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다구나. 거기 별일 없니? 그럼요. 지금 뭐 하는 중이야? 가져온 거 다 먹었어요. 그냥 말해.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래? 그럼 돌아올래? 또 들린다. 엄마도 들었어. 그건 올빼미 소리야. 올빼미요? 그래. 산 위에 올빼미가 산다고 하시는구나. 여보세요? 그럼 그냥 있을래요. 그래? 너희들 좋을 대로 해. 그럼 잘 자라. 혹시 또 무서운 게 있으면 연락하고. 네. 잘 자. 엄마는 오다와 에마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가보겠다고 하셨죠. 아까보단 덜 무섭지? 어, 조금. 나도. 근데 우리 잘 수 있을까? 몰라, 애써 봐야지. 저기 있는 게 뭐지? 응? 에마 오다. 아침거리를 가져왔다. 오늘 가서 토끼를 데려오자? 뒤집어 봐라. 이걸 뒤집어 보라고? 누가 먼저 가나? 빨리 토끼가 생겼으면 좋겠어. 두 마리는 있어야 해. 그래야 외롭지 않지. 한 마리 살 돈밖에 없는데? 한 마리는 내가 살게. 농장에서 키워도 돼? 좋지! 토끼 사러
할아버지는 언제 가요? 할아버지는 장을 보러 시내에 나가실 겁니다. 그곳에 토끼장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하셨죠. 지역 신문에 토끼를 판다는 광고가 실렸으니 토끼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자, 이제 토끼를 토끼장에 넣어볼래? 알았어요. 나랑 같이 들자. 그래. 빨리 가자. 와, 토끼 생기니까 진짜 좋지. 할아버지께서 토끼장을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내 토끼는 마야라고 부를래. 수컷이면 알렉산더라고 부르고. 내 건 수지라고 불러야지. 오다와 에마는 토끼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어른들께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두 친구는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죠. 토끼들이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